자, 오늘의 얌얌이는 이제 참나무 장작통닭입니다. 장작통구이, 치킨 뭐 이렇게 먹을 거예요. 두 마리. 가격은 마리당 2만 원 해가지고 4만 원 줬어요. 녹동에 가가지고 샀고요. 이 안에 뭐 알아보니까 무슨 밥이 있다던데. 밥 있다. 밥이 있네요. 자, 무슨 일 하십니? 자, 팬가입 감사하고요. 몸에는 좋은 겁니다. 자,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찹쌀 넣네, 찹쌀. 무슨 일 하다뇨? 저는 BJ만 합니다. BJ만 해요. 야, 가슴살. 이거는 거의 뭐 삼계탕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거 가게에서 산 거예요. 싱크가 또안 맞아요. 굉장히 아침에 내가 추종 다 알고 샀는데.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내가 할 때는 혼자 테스트 할 때는 싱크가 잘 맞아. 근데 생방할 때만 안 맞네. 나는 허플카니 먹어주고요. 밥 여기 있잖아요, 찹쌀. 소스요. 소금. 끝. 샹칼카님 어서 오시고요. 뭐 이상한 거 열무김치 같은 거뭐 주긴 줬는데 별로 맛없게 보여가지고요. 뭐 열무김치인가 뭔가 뭐 별로 맛없게 보여. 껍데기 이런 게 맛있게 보이죠. 컴컴이니 자 풍선 3개 고맙고요. 아까 전에 하나도 주셨네. 잠시만 하나 두 개, 세 개, 고맙습니다. 엘드라이님, 네, 안녕히 들어가시고요. 자, 추천들 좀, 형님들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추천이 안 오릅니다.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. 다리 먹어야겠다. 마리당 2만 원이야?
괜찮아요. 오늘부터 쉬려다가 한 거기 때문에. 자, 스캔들린 또 펜가입 감사해요. 얼굴이 뭐 빨갈 수도 있죠. 빨가면 안 됩니까? 자, 컴컴이님 또 풍선하는 고마워요. 대추야. 대추도 넣어놨네. 조금 이따 먹고.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, 건커미님. 찹쌀이요. 찹쌀 있어요. 밥쌀이 맛있어요. 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. 크리스마스 당연히 솔로고. 먹방이나 해야죠. 현사님 어서오시고요. 도로치님 풍선 2개 고맙습니다. 와, 형님들 근데 추천 너무 안 눌러주신다. 컴컴이님 또 풍선 2개 고맙습니다. 자, 화면 터치 위에 따봉 표시. 로꼬님 풍선 2개 고맙고요. 화면 터치 위에 따봉 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추천 너무 안 눌러주십니다. 추천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. 또로치님 풍선 3개, 컴컴이님 풍선 4개 고맙고요. 추천들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. 또로치님 또 풍선 5개 고맙습니다. 자, 좀 눌러주십시오, 형님들. 좀 도와주세요. 진짜, 방송 좀 맨날 쉬려다가, 하는 건데도 너무 추천 공짜잖아요. 공짠데도 너무 안 눌러주세요. 자, 묵권님 또 풍선 3개 고맙고요. 자, 추천들 좀 부탁드립니다, 형님들. 또르치님 또 풍선 6개 고맙고요. 비시리님 어서 오시고요. 자, 묵권님 풍선 4개, 또르치님 풍선 7개 고맙습니다. 추천들 좀 계속 눌러주시고. 이게 좀 퍽퍽하긴 한데, 이런 가생살은 되게 퍽퍽해, 좀 사실. 근데 이게 기름 쫙 빠지고, 아예 찹쌀 있고, 거의 이거는 뭐, 진짜 몸에 좋은 거. 맛있어요. 그리고 쫀득쫀득한 데는 쫀득쫀득하고. 자, 또르치니 또 풍선 9개 고맙고요. 한 마리 2만 원. 로틴이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. 전기구이 아니고 참나무 장작으로 구운 거예요.
이렇게 안에는 밥이 있습니다. 잡살 한 마리에 2만 원이요. 방송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. 자, 또르츠님 또 풍선 100개. 100개 감사하고요. 리액션은 다 먹고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껍데기 있는 부분은 맛있어요. 이거. 안 하셔도 된다고요. 아, 또르츠님 고맙습니다. 시골에서는 사실 파전도 2만 원에 사 먹고 그런데 이거면 싼 거죠. 시골에서는 있는 거 팔아준다는 게 고마운 일입니다. 고마운 일이에요. 자, 옥나미님 풍선 10개 고맙습니다. 파전이 왜 2만 원이죠? 파는 사람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희조 대뿌따님, 희조 대뿌따님, 자, 펜가 11개, 나기든 귀요미, 자, 고맙습니다. 다시니,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, 사실 좀 그래요. 퍽퍽은 한데, 기름기가 딱 빠졌기 때문에, 맛은 있어요. 그리고 안에 밥을 넣었다는 점. 찹쌀. 통째로 먹어도 되는 거야? 대추씨, 아유, 겁나 단단하네. 내가 무슨 진짜 뭐 1대1 방송도 아니고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하긴 어려워요 사실. 그리고 그중에 질문 중에서도 억울한 질문들도 있고.
얼마나 싸니? 자,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. 그리고 밤새면서 소통 방송을 하고 이러고 아 그런데 무슨 자꾸 소통 거려요? 자, 얼마나 싸님 또 풍선 하나 고맙고요. 그리고 히조대 뿌따님 99개 99개 감사합니다. 먹고 리액션 보여드릴게요. 추천 가지고 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내보낼게요. 추천 가지고 딜을 왜 해? 백숙 좋아하나요? 백숙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안 먹었는데 커서는 그래도 잘 먹어요. 백숙 먹으면 안 된다고요? 나 솔직히 추천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TV를 보더라도 한 달에 뭐 KBS 그 바치는 것만 해도 5,000원인가 그렇고 만약에 케이블을 신청했으면 또 돈을 드리고 근데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추천해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저는 제 돈 들여가면서 먹방하는데 야르바시님 풍선 4개 고맙습니다. 안 해. 잘 가. 아침햇살님 또 풍선 3개 고마워요. 선동하는 사람들은 내보내겠습니다. 싸우는 게 아니고 선동하는 사람 당연히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맛절이니 또 풍선 5개 고맙습니다. 코카콜라나 펩시나 저는 뭐 다 좋아해요. 페페 제이케이님 어서 오시고요. 휠저 대포장인 또 50개로 50개 고맙습니다. 옹남이님 풍선 6개 고맙고요. 오늘 또 점점 더러워집니다, 형님들. 방이 더러워져요. 추천은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네. 좀 쾌적한 공기 좀 맡아볼까? 좀 쾌적하게 좀 방송 좀 해볼까? 자, 박진님 또 풍선 3개 고맙습니다. 여기 비가 올 때도 오고 안 올 때도 안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. 일일이 억울한 분들 뭐 다 상대하기도 어렵고
막 그분들 얘기 안 들어주면 소통 안 한다 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머리에서 필터를 안 걸치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글을 치니까 적당히도 하셔야지 그렇게 필터 안 걸치고 그렇게 뭐 진짜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시다가는 진짜 기싸대기 맞아요. 기싸대기 맞습니다. 근데 채도가 너무 올라갔나? 한 마리에 2만원씩 4만원이요. 자, 채팅의 자유를 드릴 테니까 추천들 좀 눌러주십시오. 채팅의 자유를 드릴게요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자, 휘조 대포단인 3 더하기 3은 귀요미 자 고맙고요 나 추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추천 10개밖에 안 눌러주시네 그냥 이대로 가자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찌니찌니님 어서오시고요 이게 그렇게 촉촉하지 않아요. 근데 건강하게 약간 뭐 기름이 쏙 빠지고 약간 뭐 건강한 맛 겉에 이런 건 되게 맛있고 육체피로님 또 풍선 안 놓고 왔습니다. 마릴당 2만원이요. 그리고 밥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. 휘저 대포단인 또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싱크는 제가 오늘 밤새고 따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도 새로 깔았다 지우고 싱크 맞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잤거든요. 근데 생방하면 또 싱크가 안 맞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확인을 제가 싱크 맞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잤는데도 히틀러 업자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. 강감독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. 일조 대프따님 또 3 더하기 4은 기요미 자 고맙습니다. 장작향 나나요? 그렇게 뭐 많이 나진 않아요.
근데 거길 가면은 여기가 녹동 이마트, 아, 그 짝퉁 이마트 있잖아요. 벌교 이마트인지 뭔지. 녹동 이마트 건너편에 있어요. 거기 가시면 참나무 장작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, 볼수 있습니다. 펭 그리핀은 또 풍선 10개로 펭가 있고 맞고요. 동네 파출소님 또 펭가에 감사합니다. 야르바시님 또 풍선 100개로, 아이고, 또 야르바시님 풍선 100개 고맙습니다. 먹고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이런 거는, 물론 칼로리는 뭐 그렇게 안 따지지만, 일반 사람들은, 야르바시님 감사합니다. 칼로리 많이 따지잖아요. 그러면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칼로리 그렇게 높진 않겠지. 그냥 한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? 닭도 큰거 같고, 안에 밥도 있어가지고. 진짬뽕도, 맛있어요. 자,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볼까? 한 마리에 2만 원요. 흰색 무요, 무. 뭐예요? 가시죠. 대포단이 또3 더하기 3은 기요미자 33개 고맙습니다.
바치엘 가치님, 자, 펜가입 고맙고요. 한 마리 뭐 뱃속으로 들어갔죠, 뭐.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예요? 비둘기 드셔본 적도 없으면서, 응? 비둘기 드셔보신 적 있어요? 비둘기 먹을 것도 없어요? 비둘기 먹어본 적 있어요? 비둘기가 생각보다 그 살도 없고, 되게 막, 그좀 누린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막 비려요. 맛없어요. 나 추천 좀 눌러주세요. 배부르다. 이저 대프단이 또 30개, 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그 싸구려는 님들 생각하는 그 전기구이, 통구이, 그 싸구려는 살도 없어요. 이런 살이 어디 있습니까? 살 하나도 없더만 그런 건. 회장님은 하와이 가셨어요. 나 퍼퍼하다. 와, 내가 퍼퍼가.
네, 대뿌따님 안녕히 들어가시고요. 어떤 부위 좋아하냐면 가슴살 좋아하긴 한데, 나는 가슴살이 좀 퍽퍽하네. 느끼하진 않아요. 퍽퍽한 게 문제지. 눈물 난다. 아, 형님들 출전들 좀 눌러주세요. 출전들 좀 부탁드립니다. 음료수가 모자랄 것 같아요. 이게 말이랑 이게 양이 많으면서 퍽퍽해서 문제입니다. 밥이요? 안에 밥 있어요. 퍽퍽하면 소금을 많이 찍어 먹으면 괜찮다고요. 소금 많이 찍어 먹으면 짜잖아요. 저 32이에요. 뒷구석에서 할거 없음, 그건 닌 얘기 아닙니까? 할거 없으니까 이게 새 방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나오고. 이게 엄청 양이 많아요. 커요. 왜냐면 이건 뭐 입힌 게 아니잖아요. 입힌 게 아닌데 이 정도면 엄청 큰 겁니다. 진짜 퍽퍽해요. 안에 찹쌀 들었어요.
털음이 안 나오네. 괜히 사랑님 어서 오시고요. 헐. 그리고 전화 되니까 이거 두 마리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다른 분 같으면 퍽퍽해서 먹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한 마리 해가지고 짝짝짝짝짝 찢어가지고 술안주, 술안주로 먹는 겁니다. 탑 이제 뭐 네 마리도 먹을 거네. 예, 그런 소리는 다 하는 거고. 저는 여섯 마리도 먹었어요. 그리고 퍽퍽한 건 원래 먹기 힘들어요. 퍽퍽해. 이렇게 퍽퍽한 건 내가 처음 먹어본 적인데. 근데 배 아픈다. 화장실 가고 싶다. 먹다가 가면 좀 그래요. 이건 딱 한 마리만 사 먹는 게 적당하구만. 껍질이 제일 맛있는데 누굴 줍니까? 지금 껍질이 제일 맛있어요. 근데 퍽퍽이 엄청 많다 이 집에.
이런 거 먹으면 초죽음. 시골에 여자가 어딨어요? 전부 할머니들밖에 없는데. BMW님, 그러면 할머니랑 사십시오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12시 넘었습니다. 여러분 12시 넘었는데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추천들 좀 부탁드립니다. 퍽퍽살이 근데 일반 퍽퍽살은 치킨에서는 그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대로 먹을만 하잖아요. 근데 참나무 이거 장작은 기름이 이렇게 통구이는 돌아가면서 기름이 다 빠져버리니까 퍽퍽살이 상상을 초월함. 이게 큰 닭이니까 영재가 아니고 그 조그만 닭들은 그래도 좀 퍽퍽살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는 큰 닭이다 보니까 되게 퍽퍽해. 삼계탕 퍽살보다도 비교가 안 됩니다. 삼계탕이랑 비교가 안 돼요. 자,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, 형님들.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아, 나 배 아파. 화장실에 가고 싶다. 진짜 힘들다. 도전 먹방 같은데.
일단 여기까지 녹화하고 화장실 다녀와서 먹어야 될것 같아. 진짜 마려워.